안녕하세요. 화장실에서. 영국. 자, 오늘 2월 6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벌써 2월 달도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모았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쵸? 토닥토닥 해주세요. 자, 지난 시간 복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바스. 뭐라고요? 그렇죠. Get the hang of it. 그쵸? 나 마침내 감 잡았어요. 뭐라고요? 곧감 잡을 거예요. 기다려봐. 뭐라고요? 그쵸? 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마침내 감 잡았어. 뭐라고요? I finally got the hang of it. 한번 더. I finally got the hang of it. 잘했어요. 잠깐만 기다려. 나감 잡을 거야. 뭐라고요? I'll get the hang of it. 한번 더. I'll get the hang of it. 그쵸? 감이 오기 시작했어. 뭐라고요? I started to get the hang of it. 한번 더. I started to get the hang of it. 잘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기분 전환이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그쵸. 속도의 변화. 그 다음에 배경의 변화. 그렇죠. A change of pace or change of scenery. Excellent. 자, 기분 전환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기분 전환이 필요했어요. 그리고요, 기분 전환이 도움이 될 거야. 잘하셨습니다.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기분 전환 위해서 뭐라고요? Just for a change of pace. 또는 그냥 for 쓰시면 돼요. For a change of pace. For a change of scenery. 그리고 나 기분 전환이 필요했어요. I need it. 필요했어요. A change of scenery. Or you can say I needed a change of pace. 그렇죠? 야, 기분 전환하러 가자. Let's have a change of scenery. 기분 전환이 도움이 될 거예요. A change of scenery will help. 한번 더. A change of scenery will help. 또는 a change of pace will help.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게더 편하세요? change of pace or a change of scenery? 저는 change of pace가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나 scenery도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그쵸? 자,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옷 거꾸로 입었어요. 뒤집어 입었어요. 뭐라고요? 그쵸? You're wearing it backwards. Or you're wearing it inside out. 그쵸? 거꾸로 입었어요. 뒤집어 입었어요. 갑니다. 너 셔츠 거꾸로 입었어. 10부터 거꾸로 세어봐. 야, 너 옷 뒤집어 입었어.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씩 갑니다. 너 셔츠 거꾸로 입었어. 뭐라고요? Hey, your shirt is on backwards. 한번 더. Your shirt is on backwards. 요거 가보도록 할게요. 두번 go. Hey, you're wearing it backwards. 한번 더. You're wearing it backwards. 10부터 거꾸로 세어봐. Count backwards from 10. 한번 더. Count backwards from 10. 너 뒤집어 입었어. 요거 갑니다. Go. Hey, your shirt is on inside out. Your shirt is on inside out. 요거 두번 갈게요. Go. You're wearing it inside out. You're wearing it inside out. Excellent. 반복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옷을 거꾸로 입으세요. 앞과 뒤를 반대로 입는 거예요. 그런 다음 어떻게 돼? Oh my God. My shirt is on backwards. I am wearing it backwards 라고 하는 거예요. 옷을 뒤집어 입었습니다. 뭐라고요? My shirt is on inside out. Oh my gosh, I am wearing it inside ou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잊어먹어요. 그쵸? 자꾸 쓰십시오. 옷을 오늘은 반대로 입으세요. 그러면서, 아, oh my, my shirt is on backwards 라고 하세요. 아셨죠? 놀란 것처럼. 그쵸? Oh my, my shirt is inside out. 그쵸? 자꾸 쓰세요. 그리고요. 삐졌어요. 토라졌어요. 뿌르퉁해요. 저는 혼자 사는데 어떡하죠? 혼자 어떻게 돼요? 거울 보시고 1인 2역 하십시오. 한 사람 삐진 척 하세요. 뭐라고요? 그쵸, 썩. 삐지지 마. 뭐라고요? 아직도 삐져 있어? 또 삐졌어? 나안 삐졌는데. 이제 그만 좀 삐지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삐지지 마. 뭐라고요? Don't 썩. 그쵸, 한번 더. Don't 썩. 아직도 삐졌어? Still sulking? 한번 더. Still sulking? 너 삐졌어? Are you sulking? 그쵸? Are you sulking? 안 삐졌는데? I'm not sulking. I'm not sulking. 에이, 그만 삐져. 요거 가보도록 할게요. 두번 go. Stop sulking. 한번 더. Stop sulking. 그쵸? 1인 2역 하세요. 자, 그리고요. 뭐뭐라고 치자. 자, 로또 1등 당첨이 됐다라고 치자. 아유, 벌써 기분이 좋네요. 돼야 될 텐데. 자, 가보도록 할게요. Let's say, let's just say 라고 합니다. 자,
자, 이 진주가 진짜 진주라고 치자. 이 보석이 진짜 보석이라고 치자. 즉, 뭐야? 이게 진짜라고 치자. 어떻게 말할까요? 자, 알았어. 내가 친구라고 치자. 뭐라고요? 그 다음에 이유가 있다라고 치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진짜라고 치자. 아유, 그렇죠. 아이 장난감 그 보석이 진짜라고 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먹만한 보석이, 그렇죠? 뭐라고요? Let's say it's real. 한번 더. Let's say it's real. 아, 자, 내가 친구라고 치자. 뭐라고요? Let's just say I'm a friend. 한번 더. Let's just say I'm a friend. 이유가 있다라고 치자. 그렇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 그럼 이유가 있다라고 치자. 두번 갑니다. Go. Let's just say there is a reason. Let's just say there is reason. 그렇죠? There is 뭐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술꾼. 술잘 못해요. 차를 주로 마셔요. 짜잔. 자, 보세요. 술꾼. 우리 내 남편과 결혼해줘. 웹툰 영어에서 배웠었어요. 아마 웹툰 영어로 안 보신 분들은 뭐지 뭐지 하실 거예요. 보신 분들은 하면서 뭐였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안다, 나는 알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술꾼, 술 잘못해요. 차를 주로 마셔요. 저는 물을 주로 마셔요. 저는 물을 수시로 좀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저는 막어뭐 하루에 2리터를 마셔야지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시로 그냥 많이 마셔요. 가보도록 할게요. Drinker 써요, drinker. 오늘 쉽습니다. Drinker 하나만. 하나로 끝. 자, if someone is a tea drinker or a beer drinker, drinker 앞에 어떻게 돼요? tea를 넣거나 beer 넣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은 정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차를 마시거나 맥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차를 많이 마셔요. 그럼 뭐예요? I'm a tea drinker. 나는 소주가 아니고 맥주파예요. 그럼 뭐요? I'm a beer drinker. 이러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처럼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뭐요? Water drinker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 이런 앞에 tea나 beer, water 이런 게 없이 그냥 drinker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Drink alcohol. 술을 마시는 거예요. 특히나 in large quantities. 많은 양의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술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는 술꾼이에요? 그는 이니까 어떻게 돼요? He is.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A drink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술꾼이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 많이 마시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를 넣어요. 요거를 우리가 내 남자와 결혼해줘 에서 배웠었어요. 자, 나는 술을 잘 못해요. 그녀는 물을 잘안 마셔요. 저는 커피, 차를 주로 마셔요.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He's a heavy drinker. He's a heavy drinker.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 그때 내 남자와? 자, 내 남편과 결혼해줘. 해서 heavy drinker 배우면서 어떻게 돼요? Social drinker도 배웠었어요. 사교적인 음주가, 사회적인 음주가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즉, 일이 있을 때 아니면 분위기에 따라서 마시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a social drinker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나는 술을 잘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 앞에 not much of를 써주시면 뭐뭐를 잘 못해요가 돼요. be 동사 쓰시고 not much of.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명사를 쓰시는 겁니다. 제가 n이라고 했죠. 명사를 noun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해요. 즉, 말 주변이 없을 경우에는 I am not much of a talker. 나 노래를 잘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I'm not much of a singer. 쉽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나는 술을 잘 못해요. 이 자리에 뭐다? I am not much of a drinke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Nice. 자, 나는 물을 잘안 마셔요. 어떻게 돼요? I am not much of a water drinker. 그쵸? 이 자리에 뭐예요? Water drinker 넣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저는 커피를 주로 마셔요. 저는 차를 주로 마셔요. I'm a coffee drinker. Or you can say I'm a coffee person, right? 우리 배웠죠? 그 다음 또는 I'm a tea drink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씩 가보도록 할게요. 저 술꾼이에요. 뭐라고요? I'm a heavy drinker. 한번 더. I'm a heavy drinker. 저는 사교적인 모임이나 아니면 일 때문에 그런 술 마실 일이 있을 경우에만 마셔요. 뭐라고요?
I'm a social drinker. 그렇죠? 저술잘 못해요. 두번 갑니다. Go. I am not much of a drinker. 한번 더. I am not much of a drinker. 아, 제가 좀 말주변이 없어요. I am not much of a talker. 한번 더. I am not much of a talker. 저 노래 잘 못해요. I am not much of a singer. 한번 더. I am not much of a singer. 그녀는 물을 잘안 마셔요? Go. She's not much of a water drinker. She's not much of a water drinker. 혹시나 나는 물을 좀잘안 마셔요. 그럼 뭐 여기다가 I am not much of a water drinker 하시면 돼요. 나는 물을 잘 마셔요. 그럼 뭐예요? I am a water drinker.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I'm a water drinker. 저는 물을 좀 주로 마셔요. 저는 커피를 주로 마셔요. I'm a coffee drinker. 한번 더. I'm a coffee drinker. 저는 차를 주로 마셔요. I'm a tea drinker. 한번 더. I'm a tea drink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쉽죠? Drinker.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준비한 영상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세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e's a heavy drinker. He's a heavy drinker. He's a heavy drinker. He's a heavy drinker. I'm not much of a drinker. I'm not much of a drinker. I'm not much of a drinker. The other Tracy, she is not much of a water drinker. Oh, and the other Tracy, she is not much of a water drinker. Oh, and the other Tracy, she is not much of a water drinker. I'm a coffee drinker. If I was on that jury, I wouldn't give you a nickel, Kramer. I'm a coffee drinker. If I was on that jury, I wouldn't give you a nickel, Kramer. I'm a coffee drinker. If I was on that jury, I wouldn't give you a nickel, Kramer. I don't. I'm a tea drinker. I don't. I'm a tea drinker. I don't. I'm a tea drinker. 자, 그렇다면 이제 케이크 타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 타임. 자, 케이크 어플에서요. drinker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럼 이렇게 세 개가 떠요. 저는 술꾼이에요. 우리 배웠죠? I'm a heavy drinker. 나는 술을 잘못 마셔요. 우리 아까 전에 뭐였었어요? I am not much of a drinker. I am not much of a drinker. 이라고 하셔도 되고 I am not a huge drinker. 이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I used to 뭐였죠? 과거에 뭐뭐 하곤 했어요. 그쵸? 뭐 하곤 했어요? A social drinker. 즉, 일이 있을 때만 술을 마시는 사람이었었어요. I used to be a social drinker.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저는 social drinker 선택했어요. 그래서 I used to be a social drinker. 나는 과거에 일이 있을 때만 술을 마시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I used to be a social drinker.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말하기 A레벨에 도전하셔가지고요. B 이상의 점수 받으신 후에 달력에 스마일 표시하러 가보도록 할까요? 이때가 제일 기분이 좋죠? 공부를 딱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뿌듯합니다. 웃고 있잖아요. 그쵸? 오늘도 화장실에서 성공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great day. 좋은 하루 보내세요.